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. 어디 한번 골라봐. 싸늘하다. 안녕하세요. 매주 마감했던 웹툰 작가 마감인생입니다. 오늘은 운이 좋게 하이유니 디지털 펜을 운 좋게 당첨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한 김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이 S펜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이 펜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오늘의 주인공 하이유니 디지털 포 와콤에서 드디어 S펜이 나왔고요. 일단 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연필깍처럼 생겼어요. 아주 갈색에 옛날 느낌이 물씬 나는,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확 나는 아주 그러한 펜이고요. 일단 까보겠습니다. 뭐 별거 없고. S펜 종류는 모두 그 같은 데서 쓸 수 있어요. 그 삼성에서 지원하는 S펜을 지원하는 기기는 대부분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노트에서도 쓸 수 있고, 뭐 그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와콤 기기 중에서는 와콤 1 사용 가능하죠. 이렇게 생긴 펜이 찝혀서 나옵니다. 일단 여기 내용물 펜이 있고요. 다치지 말라고 뚜껑 꽂아주는 거고, 이 안에 이걸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또 친절하게도 설명서와 어떻게 심을 빼고 꽂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서와 품질 보증 1년이라고 써있네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교체심 3개랑 그 다음에 이 뽑을 수 있는 집게 같은 클립이 하나 있습니다. 뭐 단촐하죠? 뭐 펜이 다 그렇지 뭐. 아, 제가 이거 냄새를 왜 맡아보냐면요, 딱 열자마자 확 느껴졌던 게 나무 냄새. 정말 잘 만들었어요. 여기 있는 각인도 그렇고 금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와콤 디지털이라고 이렇게 금박도 써있고, 뭐 구조는 뭐 단순해요. 그냥 연필에다가 앞에 S펜을 박아놓은 거고요. 뭐 이 정도입니다. 그리고 스테들러 노리스 디지털 펜입니다. 이것도 이렇게 비슷한 구성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. 이거 독일에서 만든. 근데 이게 나무가 진짜 나무 냄새가 안 나고 약간 합지 같아요. 합지. 그리고 내구성이 정말 최악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이유니도 떨어뜨리면 답이 없거든요. 거의 뭐 똑같은데 길이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. 노리스가 훨씬 더 깁니다. 두께는 거의 비슷한데 하이유니가 조금 더, 아주 조금 더 통통한 느낌. 그리고 정말 내구성이 정말 안 좋다고 왜 느끼냐면은, 보시면은 보이시나요? 제가 진짜 이런 물건 엄청 조심해 잘 쓰는데 딱 한 번 떨어뜨렸거든요. 딱 떨어뜨렸는데 이게 빠지더라고요. 이것이 S펜의 모든 것입니다. 이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. 이 모든 게 S펜의 모든 것입니다.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거기 안에도 들어가는 똑같은 펜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그냥 구멍을 뚫어놓고 접착제도 아주 그냥 대충 발라놓으니까 한번 떨어뜨리면은 이 합지에 딱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. 이거 둘러서 바른 것도 아니고 요 끝머리, 요 끝에다가 찌끔 발라놔가지고 그냥 한번 떨어뜨리니까 이게 뚝 빠져버리더라고요. 저 그래서 처음에 펜 쓰다가 이렇게 쭉 늘어서 엄청 놀랐어요. 그리다가 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, 아쉬워요. 그래서 이게 이 가격이, 이게 하이유니가 45,000원이고 이게 50,000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야, 갬성값으로 50,000원 줘야 되나 하고 샀는데 2사단이 났습니다. 안에다가 또 실리콘을 발라서 쓰면 상관없긴 할 건데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이게 창렬 아닌가. 이 정도의 내구성이면은 솔직히 앞에 클립으로 이거 잡아 뽑으면은 이것도 그냥 이렇게 뽑힐 것 같아. 이렇게 이래도 하나도 안 이상해. 색깔 너무 예쁘죠? 이거 처음에 진짜 갬성에 빠져가지고 스테들러 노리스 디지털 펜이었고요. 이거 스마디 S펜 플러스 2.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일반 진짜 펜처럼 생겼어요. 이거는 특이한 게 이렇게 뚜껑이 있죠, 뚜껑. 그리고 이 앞에 두 개와는 달리 버튼이 있습니다. 버튼 있고, 뽑으면은 뒤에 볼펜이 달렸어요. 진짜 볼펜이 있어서 이렇게 S펜을 쓰다가 반대로 이렇게 진짜 볼펜을 쓸 수 있는 뭐 2인원 같은 펜이고요. 그립감은 앞에 거보다 통통해서 손에 쥐기는 좋은데, 이게 뚜껑을 여기다가 꽂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이 무게중심이 위쪽에 너무 쏠려가지고 컨트롤하기 되게 어렵습니다. 이게 이렇게 겉돌아요. 이게 만년필처럼 생긴 것만큼 무게도 좀 있고, 일단 이게 뚜껑이 가는 쪽에 무게가 엄청 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고,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진짜 필기와
S펜으로서 쓸수 있는 그두 가지. 번갈아 쓰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되게 운이 좋게도 그 세일할 때, 1,000원 행사할 때 아주 싸게 1,000원에 어본 선물 받은 제품이고요.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펜. 이것도 갬성에 취해가지고 사게 된 라미 S펜입니다. 이것도 아마 45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라미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정말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라미 펜인지 라미 S펜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입니다. 진짜 잘 만들었어요. 그리고 되게 가볍고 이거는 S펜만큼 위가 무겁지 않아요. 휘둘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없는 게 좀 더 편하겠죠. 이거는 정말 그 만년필 느낌이 확 나게 홈이 잘 파져 있어가지고 정말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. 갬성도 아주 좋죠.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닫아주면은 S펜도 보호가 되고 클립이 있어서 걸어서도 보관할 수 있고 아주 아주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. 작지만 그 S펜 버튼이 달렸습니다. 있어도 잘 안 쓰는 버튼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. 그런 연필류의 펜보다는 그래도 내구성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것이 무엇이냐? 이것은 삼성 S펜입니다. 그러니까 갤럭시북 샀을 때 오리지널로 들어있던 펜이고 우레탄과 그 플라스틱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재질의 그 지문이 잘 안 묻어나는 그런 펜이에요. 그래서 디테일이 굉장히 좋고 뭐 안에 들어있는 거야 S펜이겠지만 만듦새가 아주 좋아요. 이 부분이 쇠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갤럭시북 여기 영상에 그 보여드렸죠. 붙는 것도 좋고 되게 얇고 적당한 크기여서 제가 작업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. 다른 펜들보다 그립감도 적당하고 이 펜마다 앞에 들어가는 이 팁이 다 다르거든요. 지금은 약간 플라스틱 팁이에요. 되게 딱딱하고 이 부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줍니다. 그러니까 뭐 잘 그려지고 못 그려지고 아니고 이게 좀 사각사각한 느낌이 나는 지문 방지 더하기 그다음에 플라스틱 심은 되게 사각사각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. 너희 사랑 나의 사랑 갤럭시북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가져왔습니다. 일단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들리시죠? 약간 이 사각사각 전혀 소리가 안 들리죠? 다른 펜도 마찬가지. 이건 좀 난다. 소리가 좀 난다는 건 뭐냐? 그거는 약간 딱딱하다. 약간 강화 플라스틱 이런 느낌이다. 우레탄이 아니고 소믈리에 같죠? 제가 지금 여기다가 잠깐 그어보면서 느낀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팁에 따라서 굉장히 필기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물론 이 두께에서 나오는 파지에서 나오는 얇은 펜을 선호하느냐 아니면은 통통한 펜을 선호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뭐 사바사 케바케겠죠. 외형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되고 이 여기에 있는 그 갤북용 펜에 보면은 이게 흰색 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딱딱한 그냥 플라스틱 심이거든요. 전혀 탄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렇기 때문에 고무 팁이 아니라서 우레탄 팁 고무 팁이 아니어서 이걸 약간 유리 쪽에 하면은 살짝 불리해집니다. 미끄러지고 컨트롤하기 힘들어지죠. 근데 지금 나열해놓은 대로 이렇게 갈수록 더 미끄러워요.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 노리스 펜이 중간 정도라고 치면은 이건 약간 그 중간인 것 같아요. 딱딱하지도 말랑하지도 않은 약간 그 정도 느낌. 그래서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꽤 나면서 약간의 감도도 다릅니다. 중간이 딱 노리스 펜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이 뒤에 오른쪽에 있는 펜들은 이 팁 자체가 약간 보면은 휘어요. 말랑말랑해요, 끝이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 방지 필름보다는 그냥 유리 같은 그냥 생 기기에서 사용하면은 좀 더 이렇게 유리 미끄러운 판에서 좀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. 이 라미펜 같은 경우에 정말 미끄럽습니다. 이 지문 방지에서는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. 차라리 그냥 이것도 지문 방지가 없는 쪽에서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팁 자체가 완전 동글동글하고 굉장히 매끄러워요. 이 재질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필기감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써본 이 다섯 개의 S펜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
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운이 좋게도 하이유니 펜을 써보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와콤 사랑합니다. 와콤의 신제품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. 빨리 프로 라인에서 좀 더 뭔가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. 그냥 지금 제가 써본 S펜 중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딱딱하고 이쪽으로 올수록 되게 무른 재질을 가진 팁을 가진 펜이고요. 외형은 다 비슷비슷하고 뚜껑이 달린 펜들은 좀 더 뒤가 털릴 수가 있으니까 뚜껑을 빼고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힘이 좋으시면 잡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는 지금 필기감에 있어서 저는 왼쪽부터 아마 이렇게 순위가 될 것 같아요. 모양도 그렇고 이 앞쪽이 1, 2, 3, 4, 5위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그립감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이게 뭐 이 정도? 이만큼 펜이 있는데 결국에 쓰는 거는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. 그냥 적당한 크기에 그리고 이 딱딱한 팁이 한몫을 했습니다. 저 개인적인 취향이고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S펜을 뭔가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린 예시 중에 뭐 사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은 사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찍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감하세요.